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한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라 넥 프랙처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 넥 프랙처가 있을 때 메디알 말라로스나 라테랄 말라로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 환자는 서스텐타클러 탈리가 프랙처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때는 프랙처가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메디안 말라올라스도 버티컬하게 부러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고려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세요. 어르신이신데 낙상 사고로 이렇게 왔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이렇게 팔라 넥 프랙처 보이시고요. 라탈에서 허케스 타입 3죠.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로테이션 돼서 어긋나 있으면 이게 오픈 리덕션 해야지 응급실에서 막 리덕션 하려고 그러는 환자만 고생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맞춰야 되고 저 아나토미컬하게 부스러기도 있고 메달말라올라 골절이 다치 동반되어 있습니다. 탈러스는 부러져서 돌아갔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풋 보니까, 예, 프랙처하고 디스로케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풋 엑스레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메디알 말라로스 프랙처가 보이고 탈라넥 프랙처가 보이고요. 지금 칼카네우스도 여기도 이제 프랙처가 있는데 뭐 별로.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프랙처가 이상한 게 있죠. 이렇게 서스텐클 탈리 프랙처입니다. 이따가 코로나를 보시면 쭉 보시면 예 서스텐타클 탈리가 부러져서 살짝 주저앉아 내려와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는 서스텐타큘러 탈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가 있으면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으면 스크류 같은 것으로 리덕션 하고 픽시에이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달 말라올라 말씀드려서 탈러스가 없죠. 로테이션 돼서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라타랄에서 보면 이렇게. 사실 리덕션만 되면 뭐 쉬운데 가끔 텐던 같은 게 끊어져 있는 아니 껴 있는 경우는 리덕션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넥 프랙처랑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탈라 넥 프랙처랑 바디 프랙처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이게 탈루스인데요 탈루스잖아요 탈루스인데 여기가 바디고 여기가 넥이고 헤드잖아요 여기를 숄더라고 합니다 어깨 숄더 여기에 라테랄 숄더 이게 메디알 숄더인데요 어깨 숄더 머리가 목이 있고 그리고 몸체에 목이 있으면 이 어깨잖아요 이렇게 어깨 이 어깨보다 넥 쪽으로 어깨보다 넥 쪽으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넥 쪽으로 골절이 있으면 넥 프랙처고요. 이 숄더 어깨보다 바디 쪽으로 골절이 있으면 이거 넥 프랙처가 아니라 바디 프랙처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넥 프랙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예, 이 보이시죠 이거? 서스텐타클라 탈리입니다. 서스텐타클라 탈리가 이렇게 프랙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스텐타클라 탈리 있던 데가 떨어져 있죠. 떨어진 건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때 저렇게 보이게 리컨스트럭션을 했습니다. 사실은 탈라 넥 프랙처 있으면서 서스텐타클라 탈리가 저렇게 동반된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메달 말라로스나 라테랄 말라로스 동반된 경우는 흔한데 프랙처가 서스텐타클라 탈리가 동반된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볼까요? AP를 보면
스크류 방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하지 않은데, 어쨌든 어르신이 뼈가 좀 약해서, 이렇게 와시어도 끼고, 여기가 버티컬 프랙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스크류하고 KY로 픽시에이션하듯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버티컬 프랙처라에 따라서 이 메디알 말레올러스가 쭉 딸려 올라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프랙처일 때는 이 호리전탈하게 받는 스크류가 꼭 필요하고 오블리크한 스크류도 너무 경사각을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좀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픽시에이션을 하고 컴프레션을 줘야 잘 맞고 추후에 이게 슬라이딩 돼서 위로 딸려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스텐타큘러 탈리를 리덕션하고 픽세이션하는 스크류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은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홈런 스크류를 받고 앞에서 뒤로 두 개의 스크류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나토미컬 리덕션은 중요한데, 근데 탈라 넥 프랙처는 메디알이나 아탈이나 만약에 커뮤션이 심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양쪽에다 막 여기도 막 컴프레션, 여기도 컴프레션, 레그 스크류 막 박으면 안 돼요. 왜냐면 커뮤션 심한 곳에다가 레그 스크류, 컴프레션 스크류를 막 박잖아요. 그러면 말 리덕션이 되죠. 유니온이 되더라도 말 유니온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주의 관절이 오해가 와요. 그래서 컴프레션을 하기는 해서 해야 되는데 커뮤션이 심한 쪽은 포지셔널 스크류를 박고 커뮤션이 없는 쪽은 컴프레션, 레그 스크류를 박아서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왼쪽이었죠. 왼쪽에서 라탈할 때는 요만큼 오픈을 해서 수술한 거 라탈할 쪽에 그리고 메디알 쪽에는 길게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메디알 말레올라 수술하고 요쪽에 이제 서스텐타클라 칼리 여기서도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제 스크류 홈런 스크류 박는 것도 이 인시전을 통해서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은 이 인시전을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한 직후의 사진이고요. 이제 팔로우업을 쭉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일일이 그 픽세이션 안 하죠. 이게 프래그먼트 있던 거는 이 내비두면 제가 알아서 붙어요. 조인트는 잘 맞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맞아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수술 후 3개월 때 사진입니다. 다행히 보면 이게 뭐지? 경화가 되지 않고 이게 뼈가 오스테오 페니아,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 이렇게 보이네. 여기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여기는 스크렐로시스 같기도 하고 호킨스 사인이죠, 그죠?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혹시 AVM 뭐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위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면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있고 여기도 페니아,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인데 요 부분이 약간 애매해요. 호킨스 사인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선명한데 어쨌든 이게 수술 후 3개월 AP 오블리크 라테럴 오블리크 메디얼 오블리크 라테럴 사진입니다. 다행히 포스트오피랑 차이는 없어요. 앞에 이제 여기에 손상을 받았던 부위에 아물면서 작은 스퍼가 이제 생기려고 하네요. TV 앞쪽으로. 그러고 나서 조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찍었죠. 뭐지, 회과 검사를 했어요. 혹시 라테럴 쪽에 AVN이 오는 건 아닌가. 이 사진을 딱 보면, 여기에 조금 피가 안 가는 부위가 있어갖고, AVN인가? 이런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약간, 피가 안 가는 듯한 보이잖아요? 그죠? 밑에 보면, 여기.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판독에서는, 이게 이제 그 AVN이라서 빈 공간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AV의 진행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5개월을 지난 다음에 유니언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유니언하고 리덕스는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금속도 빼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잘 유지되고 붙었어요. 메달 말라유스는 잘 유지되고 붙고 보면 탈라넥도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보이고 이 바디에도 메디아른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보이고 라테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스크럴식 하진 않지만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안 보이죠. 얘랑 좀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보면 그렇고, 그리고 서스탄타겔 탈리 오버라이프 한 것도 다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주의하겠네요. 코로나뷰가 쭉 보니까 여기서는 좀 틀리네요. 여기 디스이즈 오스테오 페니가 이만큼 보이고, 여기는 스클레로시 체인지는 아니고 약간 정상뼈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거랑 비교하면 얘만큼 여기가 정상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가 다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봐도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나? 하면서, 확실하게 AVN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혈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서스탠다그랄 탈리는 오픈 리덕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잘, 리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알 말레올러스도 이제 모티스가 잘 유지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타라를 봐야죠. 라타라를 쭉 라타라를 봐도 쭉에서 이 콩그루언스 잘 맞아 있고 잘 맞아 있고 잘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이 리얼이 컴플리트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환자분은 메탈리노브를 시행을 했습니다. 언제 시행을 했냐? POD 그러니까 처음에 오버라이프하고 만 6개월째 이렇게 금속 제거술을 했습니다. 제거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추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버라이프하고 6개월 때 사진이고요. 이게 ORIF하고 1년 1개월 사진입니다. 1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이 여기도 AVN도 뭐 진행되는 거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This is Osteo Pania도 많이 회복된 겁니다. 잘 걸으셔서 잘 걸어서 회복된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 사진은 ORIF하고 1년 5개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끝났습니다. ORIF하고 1년 5개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This is Osteopenia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참고로 환자분의 나이는 이때가 만으로 73이셨습니다. 요 구멍 뚫린 건 그대로 있고 그래서 POD 1년 5개월 추시 사진이고요. 이게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1년 이게 POD 3년 4개월 POD 3년 4개월 사진입니다. POD 3년 4개월 앵클에 OA 체인지는 트라우마틱 OA는 없지만 이 앞에 약간의 굴곡이 이제 트라우마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이제 힐링이 되면서 스포가 생긴 거죠. 이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데는 특이사견이 없고 이게 POD 3년 4개월 사진입니다. 조인트도 여기 서스텐다큘러 탈리 메디알 파셋이죠. 미드 파셋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POD 4년 4개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앵클의 트라우마틱 OA라던가 서브타라 조인트의 OA라던가
미드 파셋의 오해라든가 트라우마틱 오해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수술하고 POD 5년 4개월 사진입니다. 5년 4개월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예. 앵클에 트라우마틱 오해였고 AVN 없고 서브텔라도이드도 괜찮고 브로덴스 뷰에서 포스테리어 파셋 괜찮고 미드 파셋 괜찮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생활하기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를 그냥 프리젠테이션 한 이유는 다양한 골절이 있잖아요. 첫 번째, 메디알 말레올라 버티컬 프랙처. 메디알 말레올라 버티컬 프랙처. 그 이제 픽세이션 할 때, 아주 그냥 오블리크하게 하면 안 되고, 호리젠탈한 스크류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슬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탈루스로 와가지고, 탈라 넥 프랙처는, 예. 숄더보다 아래쪽에 부러지면 바디 쪽으로 부러지면 바디 프랙치고 숄더에 목 쪽으로 부러지면 탈라 넥 프랙치고 그리고 타입을 나눌 수 있잖아요. 흑스 타입 1, 2, 3, 4였는데 이 환자분은 바디가 헤드넥은 괜찮은데 바디가 프랙처 디스록시에이션 됐기 때문에 흑스 타입 3에 해당됐고 그리고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되는 로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바디가 디스로케이션 되면서 로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오픈 리덕션을 해야 되고 오픈 리덕션일 때 텐던이 껴 있으면 리덕션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넥 프랙처 있을 때 커뮤니션 심한 쪽이면은 커뮤니션 심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라그 스크류를 박으면 말리덕션 되고 말리뉴언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커뮤니션이 없는 쪽을 아나토미컬 리덕션, 메디알이든 나타나이든 커뮤니션이 없는 쪽을 아나토미컬 리덕션으로 하고 레그 스크류를 받고 홈런 스크류가 됐던 이렇게 레그 스크류를 받고 그다음에 커뮤니션이 있는 쪽은 포지셔널 스크류를 하면 리덕션이 잘 된다는 거, 말리덕션을 안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니 디펙트가 있는 데는 폰그랍트를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서스텐타키를 탈리는 되게 프랙처하고 생기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좀 특이한 거죠. 서스텐타키로 탈리가 프랙처가 생기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면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드물게 서스텐타키로 탈리도 끌어서 맞춰주고 리덕션하고 픽세이션을 해준 케이스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인시전은 대개는 뭐 메디알 한쪽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라터럴 한쪽으로도 하는 분들이 있고 더블 인시전 본 케이스처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프랙처의 양상과 내가 스크류 픽세이션을 어느 쪽에서 할 건가 리덕션을 어느 쪽에서 할 건가에 따라서 인시전 어프로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되게 근데 대부분은 인시전 듀얼 어프로치를 하시죠. 예. 환자분은 다행히 6년 가까이 지났는데 트라우마틱 오해가 안 생기고 AVN이 안 생겨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허락해 주신 이제 환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